안녕하세요, 무지프렌드입니다. 오늘은 무지의 토스터기를 소개합니다. 둥근 사각형의 부드러운 곡선미가 매력인 귀여운 팝업 토스터입니다. 예쁜 디자인에 무지 고유의 은은하고 부드러운 색상은 편안함을 줍니다. 크기는 가로 16.5cm, 세로 25cm, 높이 19.5cm의 작은 사이즈의 1.1kg의 가벼운 무게입니다. 제품을 보면 위쪽에 빵을 구울 수 있는 두 개의 슬롯이 있고, 전면에는 냉동빵 기능과 취소 두 개의 버튼이 있고, 6단계까지 굽기 조절이 가능한 다이얼 방식의 조절기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빵을 구울 때 사용할 수 있는 레버가 있고, 높이가 낮은 빵은 리프트업해서 꺼낼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는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는 분리형 빵가루 받침대가 있습니다. 바닥은 열기가 배출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미끄럼 방지 패드가 붙어 있습니다. 전원 코드의 길이는 1.4m입니다. 무지 토스터기의 매력은 예쁜 디자인의 심플한 기능입니다. 우선 빵을 넣을 수 있는 슬롯의 폭은 좁은 폭은 3.8cm, 넓은 폭은 13cm로 식빵의 크기는 두께 3cm, 세로 12.5cm까지 가능하고 두 개의 슬롯으로 동시에 식빵 두 장을 구울 수 있습니다. 제가 실사용하면서 느끼는 점은 식빵과 히터의 거리가 가까워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 쫄깃하게 맛있게 구워졌습니다. 온도 조절은 1단에서 6단계까지 가능해서 취향에 맞게 맛있게 구워주면 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3에서 4단계 정도가 적당하게 알맞게 구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2단계를 선호합니다. 굽기를 시작한 이후 취소를 하고 싶을 때는 여기 취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냉동빵도 구울 수 있는 기능이 좋았습니다. 식빵을 사면 유통기간 때문에 냉장고의 냉동실에 넣어놓고 보관을 하게 됐는데요. 얼음서리가 껴있는 냉동빵도 맛있게 쫄깃하게 잘 구워졌습니다. 냉동된 빵을 넣고 굽기 레버를 내린 후 냉동빵 버튼을 누르면 빨간불이 켜집니다. 냉동빵은 실온의 빵에 비해 서서히 구워졌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됩니다. 리프트업 기능으로 높이가 낮은 빵을 구웠을 때 레버를 더 위로 들어 올려서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토스터기를 사용 후 빵가루가 떨어지는 받침대는 바로 털어내고 행주로 닦아내거나 물로 씻어낸 후 건조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지 토스터기는 뚜껑이 없습니다. 보관 시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토스터기에 남아있는 뜨거운 열을 밖으로 빨리 배출하여 식혀준다는 점에서는 좋았습니다. 굽기가 끝나고 빵을 꺼내자마자 급한 마음에 뚜껑을 닫아버리면 내부에 남아있는 열과 냄새로 제품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관 시 키친 크로스나 가벼운 천으로 덮어두고 있습니다. 무지 토스터기의 가격은 5,890엔입니다. 부드러운 곡선의 아름다운 디자인과 깔끔한 색감으로 주방뿐 아니라 어느 공간에서나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차분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토스터기입니다. 복잡한 기능이 아닌 단순함으로 오랜 시간 맛있는 빵을 구워줄 것 같은 무지의 팝업 토스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